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오일. 찾을 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라즈베리 오일에는 비타민 A와 E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SPF 30에서 50 사이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휴가 갈 준비 되었나?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천연 대체 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이 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독성의 천연 오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오일. 자외선 차단제나 홈메이드 오일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은 아주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다음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다. 모자 쓰기 오후 내내 나가 있지 않기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혹은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바르기. 무조건 조심해야 하며 일광욕할 때 적절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 숙소나 집이나 혹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심지어 잠깐 피신처가 될 수 있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는 돌아가도록 하자. 구름 낀 날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태양은 똑같이 강력할 수 있다.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천연 오일은 다음과 같다.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를 적어도 15SPF의 오일과 섞어야 한다. 이 오일은 약초 가게나 천연 식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원한다면 아보카도의 과육을 제거해서 피부에 발라도 된다. 너무 많이 바르면 헐크처럼 초록색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보카도 한쪽만 있으면 된다. 밀베아유. 밀베아유는 저렴하면서도 색이 없는 좋은 오일이다. 훌륭한 항산화제이며 피부에 비타민 E를 제공해준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영양소는 피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조기 노화를 예방해주며 주름살을 없애준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오일은 또한 자외선으로 입은 손상을 회복시켜주거나 예방해주는 능력이 있다. 또한 습진, 건선, 화상 등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다양한 정도가 아니다. 이 오일은 여름에 가장 환영받는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피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보호해준다. 적어도 8SPF와 섞어야 하고 전신에, 머리카락에 그리고 두피에도 잊지 않고 바른다. 빵과 비슷한 냄새가 나겠지만 정말 저항하기 힘들 것이다. 당근 씨앗 오일. 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믿을만한 약초 가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마도 당근이 피부에 좋은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당근 씨앗의 에센스 오일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오일은 가게에서 판매하는 어떤 크림보다도 더 좋다. 비타민 A와 캐로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어막을 형성해준다. 또한 화상을 입지 않고 혹은 새우처럼 빨갛게 익히지 않고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갈색 피부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당근 씨앗 오일은 또한 습진 같은 다른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몬드 오일. 이것은 가장 인기가 있는 에센스 오일 중 하나이다. 자연적으로 SPF5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 낮은 편이지만 많은 양의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젊고 부드럽게 유지해준다. 또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도록 해주는데 탁월하다. 그리고 다른 크림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붉은 라즈베리 오일.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오일의 좋은 점은 30에서 50 사이의 아주 높은 SPF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비타민 A와 E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줄여준다. 이 오일은 진하며 다른 제품과 섞지 않아도 된다. 단점은 과일 냄새가 나지 않고 대신 냄새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 강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냄새가 1시간 안에 날아간다는 것이다. 콩기름. 동양에서는 요리에 사용되는 많은 아시아의 음식들이 콩기름으로 조리된다. 콩기름에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훌륭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태양의 자외선을 막는 데는 단지 몇 방울이면 충분하다. 또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며 아무런 냄새가 없다. 올리브 오일. 많은 사랑을 받는 올리브 오일 역시 이 명단에서 빠질 수 없다. 이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1000가지 이상의 효능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화상을 치료해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 올리브 오일은 머리카락과 두피에도 놀라운 효능을 제공한다. 대부분이 부엌에 이미 올리브 오일을 갖춰두고 있으므로 나가서 살 필요도 없다. 호호바 오일. 호호바는 샴푸나 비누 같은 일반적인 미용 제품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비듬이나 건조한 피부를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 보습을 해주며 태양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지만 이 오일은 자외선 보호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크림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카다미아 오일. 이 오일에는 비타민 E와 칼륨과 인을 포함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리고 호주 해안을 위한 홈메이드 자외선 차단제로 아주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카다미아 에센스 오일은 자연식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천연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오일들. 이 명단을 마무리하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는 몇 가지 다른 옵션을 소개하겠다. 참기름 대마 오일 시어, 버터 땅콩 오일.